남아프리카 출신의 여성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콘서트 홀인 바타클란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한 이후 1시간 동안 죽은 척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소식은 프랑스 파리 테러 공격 사건에서 생존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이 올린 핏자국이 남아있는 상의의 사진이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남아공 케이프타운 출신의 22세인 이소벨 보더리 씨는 지난 11월 13일 금요일 저녁 남자친구와 바타클란 콘서트홀을 방문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클릭한 이 페이스북의 포스팅에서 보더리 씨는 처음 테러가 발생했을 때 순진하게도 이것이 콘서트의 일부라고 믿었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또한 충격을 받고 혼자 남겨진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누워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시간이 넘도록 숨을 참고 움직이거나 울지 않으려고 애쓰며 죽은 척을 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소벨 씨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훌쩍이고 있는 그녀를 안심시켜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심지어 그녀의 머리를 가려주었고 그녀는 이것이 그녀의 목숨을 구해주려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자신의 남자친구인 줄 알고 있었으나 그녀가 이 콘서트장에서 탈출한 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에 따르면 이 남성은 45분간 그녀의 곁에 있어주었고 자신도 혼자 남아 겁에 질린 상태였지만 그녀를 위로해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소벨 씨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끊임없이 사랑해 라는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자친구인 아모리 씨는 생존했으나 거의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콘서트장의 테러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그들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자신이 그곳에 있어줄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콘서트장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떠올렸던 것은 이런 짓거리를 벌인 짐승 같은 놈들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 틀림없다고 장담합니다.